오늘 먹을 요리 조개구이입니다. 조개구이 홍가리비? 그거 먹을 거예요.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맨날 하는 곳에서 못 하거든요. 엄마 몰래 먹을 거예요. 비닐하우스에서 먹을 거예요. 오늘은 비닐하우스 위 안타기차 타면 진짜 저 엄마한테 진짜 쪼슬게 맞아요. 오늘 살 거 홍가리비. 와 진짜 좀 민망하다. 기적 있다. 홍가리비는 얼마예요? 와 기족의 3마리랑 홍가리비 2kg 샀어요. 2kg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먹고 있을 때 엄마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아까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요. 엄마가 지금 집이라 해서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조개구이 해 먹을 거예요. 오케이! 먼저 하기 전에 장작부터 넣을게요. 장작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비닐하우스에서 먹방을 할 거예요.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릴을 올린 다음에 조개구이 먹방 할 거예요. 와 토치가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. 이거 다 태운 다음에 장작으로 해서 할 거거든요. 와 이거 하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해. 너 죽을 것 같아. 네, 여기 진짜 화생방이에요. 여기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? 와 진짜 화생방. 와 연기 미쳤다. 오늘 샀던 가리비랑 기조개 손질부터 할게요. 먼저 이 정도만 먼저 씻을게요. 물로 한번 가리비 올려볼게요. 생각해보니까 젓가락을 안 가져왔어. 기조개. 오, 늘어지고 있어. 먼저 이거 가리비랑 조개구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라면. 기조개. 한번 기조개 관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가보세요. 앉아. 기조개, 기조개.
오늘은 뭔가 다 실패했어요.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오늘 가볍게 술 먹방 할 거예요. 술 먹방. 한번 이것도 먹어볼게요. 술.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. 첫 잔은 원샷입니다. 원샷. 오늘 또 취하겠네. 맛있어, 맛있어. 족발. 한 잔밖에 안 먹는데 뭔가 취한 느낌 든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한 잔 더 하겠습니다. 왜 아무도 안 들어? 술 반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. 나 굳어버렸어. 얼굴 점점 빨개지고 있어. 아,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심심하네. 아, 저도 진짜 술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. 원래 옛날 같았으면 진짜 술 많이 먹었었는데, 와,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어지럽나? 소주는 너무 많이 탔나?
아, 오늘 안주를 많이 못 먹었어요. 아, 가볍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진짜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아까 바로 가리비 먹고 족발 준비해서 여기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. 오늘은 그냥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었습니다.